지난해 포항 지역에 발생한 공포의 진동, 이후 잦은 여진으로 피로감이 누적된 포항 시민들을 위해 지진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특별한 문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서영석 리포터가 함께했는데요. 살면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에도요, 약을 발라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의 약을 따뜻하게 발라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바로 통통한 문화보건소, 여기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 일상에 지친 이들에겐 문화 감수성을 높여주는 특별한 행사, 통할 통, 통통한 육거리로 지금 떠나봅니다. 지난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하루 종일 비가 내리던 포항 중앙로 육거리에서는 포항문화재단과 포항시가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바로 통통한 육거리 문화보건소입니다. 통통한 육거리 문화보건소는요, 2018 그 문화가 있는 날 그 지역 특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이 되었고요. 육거리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이유는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나쁜데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매월 진행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번 달 지금 하는 행사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번 달은 저희가 지진을 매개로 해서 희망과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자 이제 기획이 되었고요. 통통한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 통할 통,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제목이 정해졌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지진에 관련된 프로그램, 미디어 아트 전시,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랑 연계해서 이제 심리 상담소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6월의 테마인 희망과 치유에 맞게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는데요. 그중 한 곳이 문화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사실 우리가 많은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보건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지금 지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또 다른 건강에, 그 정신건강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상담을 한꺼번에 이제 제공해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누구나 상담이 가능한 문화보건소. 고민되는 주제를 정해 테스트지를 작성하면 그 결과를 상담사분들이 상담을 해주는데요. 수면을 살펴보세요. 이게 지금 총 14점 만점에 검사시험인데 8점 정도 나왔고, 이 검사에서는 6점 이상일 경우에는 좀 적극적인 치료가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혹시 언제부터 그러셨는지? 프로그램 하면서 내가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하도 일을 시키고, 하도 돌리고, 이리 해라 저거 해라, 이리 와라 저리 와라. 문화보건소 심통약국에서는 기본 상담은 물론 아로마 테라피와 색색의 젤리를 실제 약처럼 처방하는 등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입으로 한 번 더 뱉어내니까 조금은 결론이 조금 지어졌다 그럴까요?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좀 도움이 됐나 봐요. 네. 어떤 분들이 와서 이렇게 좀 상담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 다 오셔도 되고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흥해 지진 나서 그런 쪽으로 아마 트라우마 있는 분들이 오셔서 상담 좀 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답게 희망과 치유를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흥해라 흥해라 미디어 아트전입니다. 공연 부스나 체험 부스도 상당히 많지만은요, 지진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바로 이곳 미디어 전시관도 그 중에 한 곳인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왠지 그때의 기분이 다시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괜한 걱정도 들고 말이죠.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전시. 2-3일 동안 촬영된 이 영상에서는 지진 피해를 겪은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님들이 이렇게 방금 이제 오시가 신발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광그라더라고요. 그러지만 뭐가 와장다다당당 그런 것더라고. 그래. 저기 전봇대가 진짜 이 정도로 흔들리는 게 다 보인다니까. 여기 딱 설 수가 없어. 좌우로 흔들거리니까 사람이 균형을 못 잡잖아. 어떤 데는 밤에 울리면은 아파트보다는 여기가 나으니까 새벽에 그냥 가게 나와가 있고 그랬다니까.
그 당시 그러고 나서는 저기다 기름에 뭐 튀기는 걸 못했어. 기름에 튀기다가 기름 지진 나면 확 뒤집어 썼다 봐. 진짜 사람 없어요. 앞에 되면 조용하다 여기. 그때는 뭐 사람 많고 시끄럽게 할 때는 미웠는데 뭐 술 먹고 저녁에 시끄럽게 하면 지금은 그런 사람이 사람 소리가 나니까 아 그래도 이게 사람 사는 동네구나. 풍이가 사람만 좀 지진 많아서 진짜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그게 욕심 안 나면 살기 좋은 데거든라. 흥해가 빨리 회복돼가지고 흥할 흥자에 바다 했잔데 흥하는 그런 흥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포항의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포항 시민분들께서 사실 지진이라는 동일된 하나의 자연재해를 겪고 나서 많은 심경의 변화 혹은 어떤 생활 패턴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이 전시를 통해서 그 중심에 있던 대성 아파트와 주민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아, 아직도 이분들은 이런 영향을 받고 있구나. 서로서로 좀 공감을 하고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인데 어느덧 우리도 잠깐 잊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곳 영상을 와보니까 아 맞다 내가 잠시 잊었구나 생각이 됐는데 아직도 트라우마 갖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실 시간이 또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지진을 소재로 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시숲, 다시 여기에라는 창작 시극입니다. 오늘은 시극으로 어떤 공연이 이루어지나요? 작년 11월 15일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한 노년의 남자가 이 포항을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땅과 그 다음에 사람이 공존하는 이야기를 담은 시극 공연입니다. 뭔가 심고 그두며 살았는데 나는 나무 한 그루 없이 이렇게 살아도 되었겠지. 대사가 시형으로 꾸며진 연극인 시극. 지진을 소재로 가족의 소중함과 일생의 특별함을 알아가는 창작 시극으로 다양한 안무까지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용이 아무래도 우리 지금 포항 시민들의 아픔, 예.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은 것 같아요. 네네. 내용에서 좀 공감이 되던가요? 맞습니다. 저도 포항에 계속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 이 시극을 계기로 해서 더 애정을 가지고 포항을 사랑하고 포항에 더 앞으로 더 정착하고 더 잘 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항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되게 그런 아픔과 또 힘든 부분 시간들이 있었는데 또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6월에 문화가 있는 날은 오늘 끝이 났어요. 만족스러웠습니까? 네,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놀 거예요? 네, 포항시민으로서 계속 참석해야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누군가에겐 희망을 선사했던 특별한 행사,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거리, 육거리에서 만난 문화보건소는 매월 마지막 주 문화의 날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답니다. 오늘이 다가 아닙니다. 매달 마지막 주 이곳 육거리에서는요 다양한 테마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매달 마지막 주에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이곳 육거리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매달 참여할게요. 육거리에서 만나요. 지금 이 순간 통하였다면 잊지 말고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육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